신림 5동에 패션문화의 거리랑 롯데백화점 사이에 있는 지상층 3룸 전세입니다. 전세 2억 3천으로 나왔고요. 리모델링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. 물론 이런 문 같은데 이제 페인트만 칠하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싱크대 확실하게 리모델링 됐고 장판도 깔끔합니다. 벽지 깔끔하고. 그래서 3룸에 2억 3천, 신림 5동에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화장실 타일은 그냥 깔끔한 편이네요. 거실에 TV, 소파 둘 공간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신림 5동에 이 정도면 아주 쿨. 왜냐면 이쪽이 지금 투룸이 2억 4천, 5천 이러기 때문에, 물론 신축급은 투룸이지만 3m 50이 넘고요. 3m 50이 넘네요. 양쪽이 다 3m입니다. 3m. 그리고 너무 제가 화면을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나요?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, 주방 겸 거실. 근데 크진 않아요.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합니다. 여기가 방금 찍은 데가 큰 방이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작은 방 하나, 저희가 작은 방 두 개. 작은 방도 2m 60에 3m 20입니다. 2m 60에 3m 20이고, 또 다른 작은 방은 2m 40에 3m입니다. 2m 40에 3m. 무엇보다 이 싱크대가 마음에 드네요. 싱크대 아주 깔끔합니다. 여기 뒤에는 베란다도 있습니다. 그래서 2억 3천으로 아마 대출 될 겁니다. 저는 A급이라고 봅니다. 신림 5동에서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. 천장에 카메라상 보이지 않지만 아마 LED 같습니다. 천장 모든 방 다, 모든 방이 다 LED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"재생목록"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